여러분들 오늘은 특수 개조가 가능한 아주 특별한 바이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여행 뉴스 여기서 두 번째 벤츠 카세터. 이쪽에 프린시페로 시작하는 바이크 바로 얘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 바이크의 가격은 $169,000. 그리고 이동산 재현 같은 경우는 4칸, 2칸, 3칸. 근데 얘는 재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벤츠 개조가 가능하다는 거. 노란색으로 두백 클릭. 이것이 바로 프린시페 디아볼로스. 헤드라이트가 뭔가 오토바이 헬멧처럼 생겼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해요. 무엇보다 이 머플러 이거 지금 전혀 개조가 안 된 상태거든요. 제가 엔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마이 갓. 나갑시다.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왼쪽 컨트롤 키 그리고 W 스타트. 처음에 앞바퀴가 들립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내려오네요. 여러분들 바이크 손잡이가 생각보다 길거든요. 따라서 팔을 이렇게 직각으로 굽히고 운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달리기 전에 몸 좀 풀게요. 스트레칭. 다리 쭉 펴고 오른쪽 쭉 펴고 타이어 반갑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 살짝 둔한 느낌. 하지만 1초에서 2초 정도 지나면은 빠르게 가속이 시작돼요. 지금 속도가 벌써 90마일. 앞에 잡아. 오우! 저, 오우 큰일 뻔했네. 지금 보시면은 105마일.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빨라지진 않네요. 여기까지. 이번엔 제가 도시에서 핸들링을 확인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오우 살짝 크게 도는데? 오른쪽. 약간 크게 돌아요. 그렇다면 드리프트. 스피드 살짝 섞어주면은 바로 팍팍 꺾입니다. 왼쪽. 그렇지 굿. 일단 지금 성능 자체는 뭔가 좋긴 좋은데 살짝 애매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벤츠 카세트에서 특수 개조가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레나로 가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벤츠 오리지널 모터 웍스 $122,500. 저렴하죠? 900클릭. 그렇지 일단은 앞쪽 헤드라이트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거대한 배기가 사라졌어? 어디갔지?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차체 시트를 볼게요. 종류가 무려 15가지 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진짜 보기 힘들어요. 1차 레이싱 시트, 그 다음에 연료통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바꿔볼게요. 1차 스포츠 탱크,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아 얘를 막을 수가 있네요. 아니면은 얼굴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이것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1차 헤드라이트 커버, 그 다음에 프레임, 차체 프레임을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색상 프레임, 그 다음에 앞바퀴 머드 가드 보시면은 이쪽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종류가 진짜 많아요. 1차 리치 가드, 그 다음에 뒷바퀴 머드 가드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종류는 12가지. 2차 색상 스윙함, 그 다음에 엔진 블록 2차 엔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 뭐야 이것도 받고. 1차 스포츠 에어댐,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를 볼게요. 뒤쪽에다가 머플러 옮길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개조 전이 더 이쁜데. 듀얼 카본 샷건 머플러,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인테리어 조명 색상 계기판이 바뀝니다. 라임 그린 조명, 포니 핑크. 여러분들 헤드라이트 커버를 바꿀게요.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1차 스탠더드 커버, 그 다음에 상징을 볼게요. 아니 얘는 진짜 개조 항목이 정말 많고요. 상징도 다 이뻐요. 종류가 무려 19가지 블랙 레이스 라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무광 블랙, 그 다음에 트림 시트를 바꿀 수 있어요. 석류 레드,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앞쪽 휠이랑 뒤쪽 휠을 따로 고를 수 있어요. 앞쪽 제그드 스포크, 그리고 뒤쪽도 제그드 스포크. 휠 색상은 석류 레드.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추락무는 없죠. 됐어 나갑시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드래그레이스를 해볼게요. 먼저 프린시페 디아볼로스 개조하기 전 제 거는 디아볼로스 커스텀. 나가사키 시오타로, 마이바츠 만체스 스카우트, 나가사키 시우비, 시츄 하쿠초 드래그. 얘도 시츄 하쿠초 드래그. 여러분들 기술 금지. 출발 스타트 가자. 와 시오타로 진짜 빨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살짝 직발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뒤에 바이크가 있긴 있어요. 마이바츠 만체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등이죠? 1,2,3,4,5,6등? 오마이갓 7명 중에 6등이라고? 안 되는데? 이런 제작. 그러고 보니까 왜 일반 디아볼로스가 디아볼로스 커스텀보다 더 빠른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윌리만 가능해요. 준비하시고 투척 출발 스타트. 윌리 하면서 출발 가자 가자. 스타트 좋아요. 쇼타로 조심해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처음에 빨랐는데 점점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바츠 만체스 갑자기 엄청난 속도를 바꿔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 여러분들 레이스 맵에서 다시 해볼게요. 부츠 온 더 그라운드 2 1 출발 스타트. 레이스에서는 빠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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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왼쪽으로 커스텀으로 개조하니까 일반 버전보다 훨씬 더 핸들링이 좋은 느낌. 브레이크 왼쪽으로 살짝. 아이쿠 브레이크.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핸들링 안 좋은데? 이건 그냥 제가 운전을 못한 거겠죠? 꼴등이죠? 아니 꼴등 아니고 7등. 왼쪽.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맵이 이상하네. 맵이 이상하네 진짜. 어? 브레이크 이 길만 제대로 알았다면은.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7등이죠? 1등 쇼타로. 자, 이제부터 오프로드 술래잡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출발! 여러분들 저를 잡으러 와주세요.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보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못 따라오겠죠? 오프로드 성능이 상당히 좋지만 저기 뒤에 있는 바이크들이 속도가 진짜 빠르네요. 쇼타로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뭐야? 잠시만요. 찍으시고요. 아, 여긴 위험해. 내려와. 안 돼. 내리막길. 안 걸렸죠? 등산객 죄송해요. 온다. 도망가. 지프. 아이, 졌다. 자, 초코님 승리. 이번엔 저희가 스턴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아이, 출발. 올라와서 뒤로 돌아. 하나. 돌았죠. 그 다음에 뒤로 돌아. 한 번 더 돌아. 아이,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최대한 높게 올라가고요. 머리 색깔이 왜 초록색이지? 그래픽 깨지나? 지금 캐릭터 머리가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그렇대요. 자, 다음에는 저기 다리를 건너볼 건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겠죠?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고요. 이쪽 다리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 다리를 타고서 저쪽 끝으로 가면 돼요. 자, 다들 천천히 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다리를 밟고 꼈다. 잠시만요. 안 돼! 이런 제작 다시 올게요. 이분들한테 지지 않고 달리는 거야. 가자. 저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해요, 세팅 TV 출발 하트. 아이, 죄송합니다. 뭔 소리야? 브레이크 풀업. 여러분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이쪽. 아, 살았다. 안 돼. 저기 옥상. 와, 몇 명이나 올라간 거야 도대체? 여기 같은 경우는 옆에 울타리가 있어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덜덜덜덜. 이러들 저도 왔어요. 나도 성공. 아, 경치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폭죽 가세기 발사 빵이야.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디아블로스 커스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능에 애매하지만 개조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